네, 무섭게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 오늘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무려 30원 넘게 내렸습니다. 오르기만 하던 달러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이유가 뭔지 전현남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16원 내렸습니다. 어제 18원 하락한 것까지 더하면 이틀간 34원 넘게 떨어지면서 환율은 한 달 반 만에 138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국과 중국에서 전해진 소식 덕분입니다. 우선 미국에선 모레 발표될 10월 물가 상승률이 8개월 만에 7%대로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미국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에 달러값이 안정세로 돌아선 겁니다. Instead of taking those three-quarter percentage point super-size chunks, they may dial that down, maybe raise rates by half a percentage point, eventually maybe a quarter percentage point. 중국 쪽에선 코로나가 퍼지는 지역을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안도감을 불러왔습니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우리 입장에선 환율이 안정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원유와 가스, 각종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면서 물가 상승폭이 줄어들어 금리 인상 속도도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통화 가치는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하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통화 가치가 안정화되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6주간 5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사들인 것도 환율 안정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